회화와 조각, 사진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진 아우르다 전시회가 여수에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들이 묻어나는 전시회를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 갤러리 안에서는 지난 2일부터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한데 모아놓은 아우르다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석찬, 김상래, 박미경, 배성우, 이명기 등 6명의 작가들이 모여 회화와 조각, 사진 등 개성 있게 표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작나무, 따개비, 바다 등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서정을 담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우리들 이야기들도 작품 속에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작품들을 지금 6명의 작가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느끼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전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을 이곳에 오셔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작품을 통해 힐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 아우르다 회원들은 예술의 뜻을 같이 한 작가들의 모임으로 해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작품 세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우르다 전에 저마다 개성 넘치는 작품들은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해 묻어둔 우리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